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에 있어서 이런 것도 증여로 보는 거야? 라고 주의해야 할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을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이장원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예, 자산관리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두꺼비 TV 그리고 두꺼비 세무사라는 채널로 세금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책이 또 신간이 나와서 네. 그거 안내차 또 대표님과 또 연을 맺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발간하신 책이 바로 부의 관리입니다. 이전에 부의 이전이라는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의 관리 전문직의 시각이라고 해서 정말 또 좋은 책을 제가 아직 사실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읽어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많이 꽉꽉 담겨있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꼭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양수도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떠오르는 게 이제 무상사용이에요.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왜 증여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집을 무상으로 쓰게 해준다면 오히려 집주인이 이렇게 덕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받을 걸 안 받고 쓰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집주인들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맞습니다. 이게 증여가 될 수 있는 뭐 조건이나 뭐 계산 방법 좀 부탁합니다. 우선은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수관계인 간의 뭐 거래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네. 타인, 모든 사람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네. 게 좀 전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봤던 게 그래서 내가 어디 길거리 가다 돈을 주우면 이제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원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자가 그걸 가져가 아니 그 찾아준 사람 그걸 가져가잖아요. 네, 일정 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가져가니까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떼냐 이랬는데 거기 댓글에 이제 한 줄로 딱 써주니까 바로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네. 이재용 씨가 집 앞에서 4조 주워.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세금이 이런 것도 안 내고 4조를 가져가는 꼴이 되니까. 그러네요. 일리가 있네. 맞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년간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했다라고 쳐서 그 네. 5년간에 대한 계산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평가액,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평가액 곱하기 네. 2% 곱하기 3.7908 네. 그러니까 5년에 10% 현재 가치 뭐 이런 걸 계산하는데 네. 다 집어치우고 네.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네. 재산 가치가 이를 계산했을 때 13억 1700만 원 네. 13억 1900만 원이 네. 넘어갔을 때만 네. 결국은 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가 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이 재산 가치에 대해서 1억 원이 넘는다고 봐서 그 1억 원이 넘어가는 증여 재산가액이 나왔을 때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서 이제 주택 하나를 뭐 무상으로 썼다거나 하더라도 이 증여세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5년간 썼다 가정하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으로 썼던 그 사용 가치가 1억이 넘는다면 그때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이하면 웬만한 경우는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13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 가치가 넘어가면 나오겠네요. 예, 네, 그 가치가. 비싼. 그렇죠. 아파트들. 정말 뭐 해서 고급 주택. 예, 네, 네. 고급 주택. 마당이 정말 넓고. 뭐 이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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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상 아저씨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나무 자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5년, 그러니까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어린 나이에 독립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따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어쨌든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렇죠, 무상으로. 그렇죠. 네.
그럼 이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아, 다행히 이제 법에 그 내용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소유자랑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계산하지 않아요. 당연히 아. 합리적으로 그건 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과세한다고 그러면 응과한 네. 거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면 뭐 증여세 안 내니까 괜찮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결국은 이 부동산에 대한 무상 이용이거나 저리로 저가로 이용을 하면은 사실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아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서도 원래 받아야 되는 가치보다 낮게 받았을 때 원래 거기에 대해서 추징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참 세금이라는 게 네, 파생이 많이 돼. 이게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얼기설기한 것 같은데 또 정확히 따져보면 되게 촘촘합니다. 네, 다 있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도 추징하는 논리가 있을까라고 딱 한번 찾아보면 있습니다. 사실이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서 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이렇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이런 거래를 통해서 주택을 사용했다면 이 유상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주고 받았어 이 유상거래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한가요? 사실상 뭐 대표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상 당연히 이제 신고하는 게 저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전월세 신고제. 네. 보증금 6천만 원 그리고 월세 30만 원 네. 이상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전월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부분이 걸리죠. 네. 근데 이제 부모 자식간에 사실 이걸 잘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임대차 계약서만큼 쓰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계약서대로 정말 월세도 줬고 보증금도 이체했는지도 사실은 살펴봐요. 정말 이게 이제 딥하게 재산세에 대한 조사까지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맞아요. 계약서만 쓰고 실질적인 이제 거래는 없이. 맞습니다. 그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또 신고를 또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신고를 안 하시고 그냥 그래서, 우리 네. 하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어떤 이런 조사 과정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를 본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웬만하면 그냥 실질적으로 네. 주고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주고 받은 금액이나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동네 이제 그 단지는 뭐 예를 들어서 반전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보증금은 뭐 3억, 네. 월세도 그냥 300만 원. 네. 근데 이제 자녀한테는 뭐 보증금은 1억, 월세는 뭐 10만 원. 네. 이렇게 너무 저리 저가로 이제 또 그 임대소득을 주게 되면 이걸 부인한다. 이게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로 합리적인 가액으로 다시 산정해서 뭔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추징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도 기준점이 있겠네요. 네. 앞서 뭐 30% 3억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좀 있겠네요. 시가 기준이 또 다르죠. 네. 그렇죠. 역시 세금은 빠져나가게 없습니다.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저가 양수도, 이것 외에 주택에 있어서 특수한 증여세 과세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이제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 부동산에 한해서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택 이런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담보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대출금을 대출받는 거. 네.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사실은 살펴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저가양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가양수도 하기 전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 사실 세법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거 다 증여로 얻고 봐요 사실은. 아 기본적으로? 네. 아. 증여 추정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냥 거래하는 순간부터 그냥 너희들은 증여를 한 거야 라는 그냥 우선 프레임이 있습니다. 법이 적혀있습니다. 전제를 깔고 가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증여가 아니라는 걸 뭘로 입증해라? 네, 시행령에 적혀있어. 아예 대금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통장 내용을 무조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매매 계약서만 쓰고 뭐 나 이렇게 주고받았다 근데 그거 계약서 자체를 우선은 보지 않아요. 계약서는 종일 뿐이고 네. 돈을 줬냐 그러면 그때 양도라고 믿어줘요. 아, 그때 양도로 믿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저가냐 고가냐 네.
뭐 부담부냐 뭐 이렇게 예,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네. 부담부 증여는 물론 이제 대금을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저가 영수들 그 다음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국토부에서 사실은 21년도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네. 22년도에 나왔죠.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23년 6월까지 아파트에 대해서 직계존비속 간에 직거래한 것들을 3차에 걸쳐서 23년 6월까지 예, 조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에 대한 케이스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밝혀지겠네요. 이제 네. 예, 잡히겠네요. 이렇게. 이게 좀 특이한 게 네. 이 조사를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기재부 사장님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선 거래 형태만 보는 거예요. 거래 형태만 보고 거기서 파생이 되면 그걸 기재부에 넘길 거고 아. 기재부에서 이제 국세청으로 이관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큰 틀에 실거래가 거래 내용들 다 보는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친가족 간에 누가 집을 사고 팔아 이런 개념이겠죠. 약간은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 판다고 하면 그냥 형식상 그런 거고 사실은 그냥 줬겠지. 증여를 깔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사고 판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없고요. 우리는 정말로 칼같이 뭐 나는 나 너는 너 내 돈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거래했습니다. 이게 입증이 된다면 그때 이제 맞습니다. 뭐 저가 인도드 뭐 이런 것들 보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네. 대로 그 과세관청이 그런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납세자들도 다 많이 학습을 하셨으니까 네. 예, 대표님 채널처럼 좋은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또 익히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식을 인지하고 아 법이 그러니까 나는 법을 오히려 지키고 제대로 활용해서 절세를 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컨설팅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오히려 잘 활용을 하자라는 방법이 저가 양수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가 양수도를 할 때 겁부터 먹으시는 거예요. 이거 위법 아니냐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활용해서 절세로 나아가는 방식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인식 변화가 이제 시장에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저가 양수라는 게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거래 인정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정 금액 초과하면 받는 사람은 증여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주는 사람은 양도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세금만 잘 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금만 잘 내면 누구도 그러지 않죠. 맞습니다. 세금 안 내는 게 문제잖아요. 네, 안 내는 게 문제지 세금만 잘 내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주택에 있어서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세금은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때문에 오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떤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옆에 계신 이장원 세무사님 도움 받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세무사님께서 제 채널 되게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 세무사님 채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래 링크 나가니까요.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낼 시간이 있네요. 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